신고리 56호기는 APR 1400으로 지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전인 만큼 각종 기술에서 진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신고리 56호기 주 제어실입니다.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의 주요 기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곳이죠. 원이 공급이 돼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운전 조직에서 이 설비들이 구매한 요건대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기술이 안전을 향하는 것은 역사에서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이 원전 폭발 사고는 원자로 자체의 설계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1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했고 해당 원전은 폐쇄되었습니다.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규모 9.0의 대지진 여파로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 때문이었습니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멈췄지만 전력 공급이 중단돼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PR-1400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른 방식의 원자로입니다. 냉각제와 감속제로 물을 사용하는 가압 경수로죠. 여기에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진에 대비해 공동기초로 설계하고 보조 건물 내의 안전 계통을 물리적으로 격리해 사고 시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상 시에 안전 주입수가 주입될 경로를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설비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어집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그래도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 않느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당연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가 정말로 예상 못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돼 있다.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통합예측진단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전국의 모든 원전 관련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모니터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합예측진단센터는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동원전, 주요 설비, 예를 들자면 터빈 발전기라든지 냉각수, 펌프라든지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설비 상태를 24시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 예측 진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원자로 내부 등 주요 기기들의 운전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고리 2호기 터빈 발전기에 대한 일일 진단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터빈 발전기 센서에서 올라오는 XY축 진동 파라미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어떤 운영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의 디지털을 접목해 개발한 첨단 진단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앞선 기술로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